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모처럼 맞는 토요일에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왕에 오셨으니까 수능 영어에 만점 맞는 비결을 확실하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들이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앉아도 인사를 안 해, 그죠? 서울에서 뉴욕까지 15시간 가면서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자,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Nice to meet you. 강세가 두 군데, Nice하고 Meet. 다 같이 Nice to meet you. 좀 더 크게, 입을 크게 보고 Nice to meet you.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눠주세요. 빨리 와서 놀지 말고. 이번에는 옆 사람을 보면서 뭐 칭찬할 거리가 없나? 이렇게 해갖고 뭐 칭찬을 하나씩 해주세요. 코가 잘생기셨군요. 뭐 귀걸이가 비싼 거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죠? 칭찬받으니까. 많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나 좀 보겠습니다. 중학교 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학생. 네, 좀 높이 들어봐요. 네. 네, 뭐 시키지 않을 테니까 내려. 또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야? 난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 됐어요. 재수생. 재수생. 예. 또 중학생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고등학생 학부모. 예, 고등학생이 많구나. 또 빠지신 분 있나요? 손 안 드신 분. 왜 안 들었어요? 해방이 없어. 그냥 오셨어요. 좋아요. 중학생도 오시고, 고등학생 또 학부모님들 계셔서, 뭐에다, 어느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요새 수능 영어를 어떻게 잘하느냐. 나아가서는 또, 뭐 시험 종류 있잖아요. 영어 시험 종류를 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오늘 몇 시간 동안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면은 처음에 태어나면은 집집마다 다 비슷한 소리를 하죠. 우리 애는 좀 특별한 것 같아. 천재인가 봐. 뭐 그런 소리 다 했잖아요. 그죠? 개천에서 용났나 봐. 뭐 이러면서 아버지 같지 않게 똑똑하다, 뭐 엄마 같지 않게 똑똑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상하게 이게 초등학교 가고 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서 그 소리가 슬슬 들어가죠, 그죠? 그 소리가 들어가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하고 잘하는 아이하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입학 때쯤 되면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꼴찌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보면은 뭐 등급이 1등급, 9등급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1, 2, 3, 4등급. 애들을 쭉 놓고선 등급을 매겨놓고 다 1등급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9등급으로 들어갔는지 어렸을 땐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도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과연 우리 아이가 또 자기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꼴찌 아기로 태어난 건지 중간밖에 안 되기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옆집 사는 애는 처음부터 그렇게 천재로 태어난 건지 도대체 왜 그러냐.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연속극에 나오는 연예인들 사생활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요. 머리가 좋은데도 희한하게 공부만 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수능 영어 한다고 해서 웬 성경이냐. 이게 성경 말씀에 다 있거든. God created man.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In his own image. 자기 자신의 이미지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man이라는 것은 인간이죠. 그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따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으로 He created them.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God blessed them.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Be fruitful,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Increase in number, 수로 번성하여라. Fill the earth, 땅을 채우고 and subdue it, 그것을 정복하고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바다의 물고기들을 지배하고 birds of the air, 하늘의 새들을 지배하고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then moves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뭐를 하라고 태어났는가 하면은 지배하라고 리더가 되라고 창조가 된 거죠. We have been created to be leaders. 리더가 되기로 창조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We have been made to be heads. 머리가 되도록 되어 있지 not the tails. 꼬리가 되도록 만들어지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학교만 들어가면은 이게 꼬리가 된단 말이야. 응? 전부 리더가 돼야지 되는데 왜 꼬리로 처지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쭉 이게 보면은 저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꼬랑지가 됩니다. 창조 원리라는 게 영어에도 있고 공부하는 방법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가면은 리더가 되고 헤드가 되고 1등급이 되고 아니면은 9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수능영어 등등에서 이렇게 광고가 난 거니까 수능영어의 문제를 피는 뭐 기가 막힌 비결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기대해서 좀 빗나갈지 몰라요. 대신에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그 확실한 비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밑바닥에 깔린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기사를 하나 보기로 하죠. 이게 13년 전에 났던 신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근데 왜 13년 전에 났던 기사를 지금 또 보여주느냐 하면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중고생 까막눈 소위 많다. 국사와 사회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이 아주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는데 이 자세한 걸 읽어보면 말이에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학생 1,100명 또 중학생 1,020명 인문계고교생 896명이니까 900명, 실업계고교생 500명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요 밑에 있는 도표를 좀 확대를 해놨어요. 중고생의 수업 내용 이해도를 보면은 그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수업 내용의 70% 이상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입니다. 다 이해한다는 학생이 아니라 70%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수업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70% 이상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실력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이게 설문을 해서 고백을.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수업에 앉아 있어도 난 몰라요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인문고생은 34.6%가 70% 정도를 알아듣는다고 하고 실업고생은 더 나빠요. 19.5% 이렇게 돼 있고 수학도 비슷합니다. 수학도 중학생이 39, 인문고생 30, 실업고생 26. 이 정도가 수학에서 나오는 그 수업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재미있는 걸 보면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안에 기사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은 수업 내용을 잘 못할 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착하다니까 선생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친구한테 물어보는 학생이 약 50%. 희한하게 선생님한테 잘 안 물어봐요. 그다음에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간다가 약 25%가량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간다. 뭐 그런 등등의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중학교의 영어와 수학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능 볼 때도 뭐 사탐, 과탐 또 뭐 있어요. 언어, 외국어, 그 다음에 수리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목들이 다른 각도에서 좀 분류를 해보면은 위계학습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계학습 개념을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수평적 위계의 학습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수평적 위계의 학습 과제가 있어요. 공부한 내용이 수평으로 깔려나간다. 이거는 벽돌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벽돌을 땅에다가 이렇게 깔아나가는데 벽돌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한 두어 개 놀자리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놓고 그 다음에 몇 자리 빼놓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놔도 다음 벽돌을 갖다 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종류의 과목을 수평적 위계의 학습 과제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 빈 자리는 여기 비었네 하고서 벽돌을 새 벽돌을 갖다가 채우면은 돼요. 나중에 아무 때라도. 그런 거를 수평 위계라고 그래요. 보통 학교에서 얘기할 때 그걸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죠. 암기 과목. 보통 사회 과목, 사탐 종류가 되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탐은 수평위계의 학습과제예요. 그래서 앞에 좀 빼먹어도 나중에 보충하면 돼요. 뭐 요새 배우는 거하고 옛날 것도 보충하고 뭐 그럼 대충 점수가 나오고 또 맨날 그냥 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 밤새도록 냅다 외워갖고 가면 점수가 나오는 요것이 수평적 위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과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이런 거 배우다가 고려시대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몇 달 학교를 못 갔거든. 그래서 가보니까 고려시대는 지나가고 조선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냥 배우면 돼요. 고려시대 안 배웠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배우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면 되지. 고려를 물어보면 모르고, 조선을 물어보면 알고 그런 거지.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며칠 동안 고려를 보충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수평위계 아시겠죠? 그런 거를 암기 과목이라고 그럽니다. 암기 과목이 수평위계. 이 개념이 굉장히 초등학생 정도도 이해할 정도로 아주 쉬운 건데도 요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직위계라는 게 뭔가 하면은 수직위계. 수직위계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쌓아 올려. 그러니까 아래 벽돌 쌓아놓고 1층 쌓아놓고 그 다음에 2층 벽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층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요거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아래 벽돌을 쌓지 않고 윗줄을 갖다 올리려고 그러면 갖다 올려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갖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다 무너지고 2층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다가 또 3층을 갖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또 올려놓으면 무너지고 이런 상태가 수직적 위계라고 그럽니다. 학습의 위계가. 이게 제일 대표적인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 수학이 구구단 모르면은 곱셈 나눗셈이 안 되죠. 어때 반응이 없다. 안 되잖아요. 그 되는 사람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곱셈 나눗셈이 안 되면 방정식이 안 되죠. 방정식이 안 되면 2차 함수, 무슨 함수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울 때 외우기 싫어서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고 어떻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학년 돼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국가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고 막 그다음부터 인수분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안 된다고, 이게. 아무리 밤을 새고 해도. 왜? 밑에 벽돌이 안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위계의 특징은
앞에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것이 안 돼 있으면은 기본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그때부터 딱 정지가 됩니다. 발달 정지가 돼요. 수학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게. 수학은. 그래서 수학이 엄격하고 굉장히 그 놓친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학원에 가도 되고 뭐 어머니가 좀 할 줄 아시면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 문제, 또 문제를 갖다 놓고 쭉 풀어보라 그러면은 쭉 풀어나가다가 딱 못하는 순간부터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키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쉽고 치료가 쉬워요, 수학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학 못하는 학생 있으면은 학원이나 뭐 또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얘 좀 진단해 주세요. 그러면 한 열댓 문제만 풀어보면 금방 알아. 너 여기서부터 안 했지? 그러면. 그게 수직위계예요. 그래서 수직위계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엄격한 게 수학. 그 다음에 어학. 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학이죠. 과학. 과학도 같은 계열에서는 엄격한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식 배울 때 안 배웠다 그러면 그 다음 거 못 풀죠. 그러니까 과학은 수평하고 수직하고 얽혀있는데 암기해야 될 사항은 수평이고 또 공식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거는 수직이고 수직과 수평이 얽혀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수직과 수평이 영어도 얽혀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수평위계입니다. 그래서 뭐 단어 외우잖아요. 단어 뭐 이것저것 단어 외우고 뭐 외우고 그러는 것이 이제 수평으로 1학년 때 가다가 2학년쯤 올라가면은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기초가 안 잡힌 아이는 2학년 때부터 허덕이기 시작하다가 3학년쯤 되면은 왠지 모르게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다가 좀 더 나가면은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그 영어에서의 그 위계인데 영어의 그 일반적인 위계는 이렇게 봐요. 맨 밑에 어순간각 문법이 깔려요. 어순간각 문법이라는 게 어순 문법 이런 것들이 깔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독직해 속독이 깔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전략이 올라가고 어휘는 어떻게 보면 수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어휘 모른다고 해서 저 어휘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구조로 대충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아, 이제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영어는 무슨 위계의 학습이다? 수직적 위계의 학습 과제다. 그래서 이 수직 위계가요, 교육개발원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중학교를 예를 들었을 때 중학교에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수평위계는 탈락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때부터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직위계는 학년 올라갈 때마다 탈락생이 평균 30%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00명이 들어오면 2학년 때 따라가는 아이가 몇 명? 70명이 따라가요. 나머지 30명은 탈락하고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은 그중에서 30%가 탈락해서 약 49명 정도가 따라가지요.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수직위계 과목의 학년별 생존 비율이라고 해요. 생존. 생존자가 몇 명이 남았느냐. 그 중1에 100%가 올라왔으면은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는 70% 정도가 따라가요. 나머지 30%가 그동안에 탈락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중3 올라갈 때는 49% 이미 절반이 탈락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간다 그러면 34% 아까 나왔던 도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34% 그 비슷한 비율로 나와요. 이게 뭐 동네라든가 이런 거 다 지역 따라서 다르고 뭐 형편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렇다는 고2 올라갈 때 24%니까 이미 4분의 3이 탈락한 거예요. 고3 올라갈 때 17%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되면은 약 10%, 10 내지 12% 정도가 수업을 따라가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미 탈락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단 탈락하면은 비상수단을 써서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기차 놓친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역에서 잠깐 내려서 우동사 먹다가, 기차가 그냥 떠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택시 타고 쫓아가던가.
걸어가서는 도저히 따라잡지를 못한다고.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으면 가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 가는 건데 놓치면 그때부터 중단이 된 거지. 그러니까 탈락하는 학생이 수학과 영어에서 저런 비율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저런 비율로. 그래서 그 교육개발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거 보니까 한 교실에서 격차가 나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학년 수만큼 차이 난다 그래요. 그 무슨 소린가 하면은 3학년이면은 3학년 반 안에 격차가 3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학년짜리 정도가 있고 1학년짜리 정도가 있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6학년이면은 6년 차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같이 도사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6학년인데 3학년짜리 같은 애가 있고 근데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은 그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나이의 3분의 2만큼 격차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3이 되면은 대개 17, 18이니까 약 12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고3 한 반에 공부하는 솜씨로 봐서는 중학교 1학년짜리 같은 애가 있고 계산이 그렇게 돼요. 12년 차이니까. 아래로 6년. 중학교 1학년짜리 같은 애가 있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하는 애 같은 애가 있고 그렇게 격차가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교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선에 있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맞는다 그래요. 도저히 대책 없는 애들이 있고 선생이 좀 으시시할 정도로 잘하는 애가 있고 걔만 질문이 나오면은 움찔할 정도로 잘하는 애가 있고 아주 영 대책 없는 애가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7차 교육과정으로 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우열반 이런 게 생겼죠. 수준별. 그걸 수준별이라고 그러지. 우열 그럼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중하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하반에 들어가면 너무 자존심 상한 데라서 상중중. 응?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중짜리만 모아놔도 그 안에서 3, 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근데 상중하로 나눠놨다고 그래가지고 상은 높은 수준의 것을 가르치고 중은 중간 정도의 것을 가르치고 하는 완전히 중학교 1학년짜리 정도의 기초 영어를 가르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만 모아놨으면 완전히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놓친 아이들이니까 그때부터.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놓고 그걸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하에 들어간 아이들하고 상에 들어간 아이는 뭐냐? 하에 들어간 아이들은 조금 천천히 가르치고 상에 들어간 아이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거기다가 엑스트라 보충 문제 더 넣어주고 이 정도지. 레벨을 낮춰서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동네 보습학원, 뭐 입시학원, 또 요새 온라인, 무슨 라인 뭐 해가지고서는 막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을 대비한다 그러면은 다 일률적으로 뭘 공부하면 수능 영어를 공부한다고요. 수능 영어는 이 영어의 위계상으로 봐서 제일 높은 겁니다, 이게. 제일 알아야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기본 문법 감각과 어순 감각 같은 기본 감각을 밑에서 해야 돼. 그게 중학교 1, 2학년 담당이에요, 그게. 그거 위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문장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 밑에 거는 안 하고 그걸 가르친단 말이죠. 수능영어 위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맨 밑에 수능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맨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어순감각과 문법감각이 밑에 깔려야 돼요. 이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이것이 이 기초 때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개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순감각, 문법감각이 익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외우죠. 감각이 익혀지지 않아도 그냥 외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외워요. 그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독해로 들어가면 독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순감각,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가. 지금 전체적인 개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순감각과 문법감각이 생기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독직해 따지는 독해가 아니라 직독직해 속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직독직해 속독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문장을 문법으로 막 따지지 않고 쭉쭉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는 걸 직독직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30년 전에 내가 이름을 붙여서 발표했던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독직해라서 빨리 읽는데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WPM이라는 것이 1분에 몇 단어 읽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180WPM 이상의 스피드가 나와줘야 만점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의 단어 숫자를 보면은 읽는 속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 빼고 계산해 보면은 WPM 15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근데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180 정도의 WPM이 나와요. 1분에 이해하는 독해.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1초에 몇 단어 정도가 소화가 돼야 됩니까? 1초에 3단어 이상. 계산이 나와요? 180 나누기 60. 계산이 나오는구나. 세 단어. 그러니까 세 단어를 보면서 착착착착 이해해서 딱 이해하는 그 속도. 별로 빠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별로 빠른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스피드가 나와주는 걸 기본으로 쳐요. 근데 그 정도 스피드 나오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문법 감각, 어순 감각이 돼 있어야 돼요. 저게 뭐 플러스 하자면 소리 감각까지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게 수능 영어에서 그거 좀 빼기로 하고. 어순감각, 문법감각. 그래서 그 속도. 이것이 받쳐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문제풀이 전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능 영어의 위계 순서를 보면은 저 순서가 맞아 들어가줘야지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을 보니까 문법감각이나 어순감각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빨리 읽으라고 막 그러면은 안 되죠.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수업을 들었다? 그래도 뭔지 이해가 안 가고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다음에 속도 독해 능력이 없는데 문제 풀이 능력을 막 가르쳐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 문제가 되게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갖춰지면은 수능 영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능 문제를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평이하고 쭉 읽어나면서 그냥 재미로 답을 맞춰도 거의 다 맞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이 안 되는 학생들은 전혀 난해한 암호 문서다. 그게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밑에 보면 어순감각, 문법감각이나 직독직해 속독은 안 돼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통계를 보면 몇 퍼센트예요? 고3에 수능 대비. 90% 학생이 거의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뭐를 한다? 문제풀이 전략만 냅다 가르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마 이건 내 얘기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라는 선생님들은 얘기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연습 부족이야. 또 그 해설을 들으면은 선생님이 하는 거를 들으면은 무지 쉽게 나가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면은 다 알겠어요. 혼자 다른 문제 푸니까 또 안 돼.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잘해. 혼자 하니까 안 돼.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면 되게 그건 연습 부족이야. 자꾸 연습으로 하면. 근데 연습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 예를 좀 들어보죠. 여기에 뭐가 수평으로 붙는가 하면은 어휘가 옆에서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어휘도 뭐 기본 어휘가 있고 조금 수준 있는 어휘가 있지만은 이것이 되면은 수능 영어는 된 거다.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연습만 매일같이 모의고사 하나씩만 계속 풀면서 연습했다 그러면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리면 몰라도 거의 다 만점 나오는 수준이 된다 그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지금 보고 오시는 것이 2004년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글씨가? 보이죠? 풀고 계시나요, 지금? 강의해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내가 딱 보면 알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 그럼 막 문제를 풀려고 막 읽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못하는 애상은 어떻게 해? 나만 쳐다봐. 지가 설명하겠지. 그러고. 찔리는 데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말이에요. 학원에 갔다. 또는 뭐 무슨 온라인 강좌다. 무슨 강좌다. 이거 보면은 이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칩니다. 수능 영어하면은. 문제풀이 요령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깨알같이 많은 글씨가 나왔을 때는 전체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보냐? 밑줄 쳐 있는 그 문장을 먼저 읽는다. 그 읽어봅시다. 딱 읽어요. However, in the end, the groups which encourage individual members, 벌써 이제 혼미하기 시작해, 뭔 소린지. To, 그 다음에 빈칸, will prosper. Whereas도 좀 이상한 말이고. Those which do not will fail. Which 한 다음에 do not will fail. 뭐 네 단어가 쫙 깔렸고.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한참 따지려고 그러는데 시계 보니까 뭐 이래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이래갖고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 다음 요령이 뭡니까? 그 다음 요령이 윗문장을 읽는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there are no differences, 뭐 다른 점이 없어요. In the abilities and qualities among the members, 이쯤부터 이제 해석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Members of these two kinds of groups.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모를 경우에는 그 문제풀이 요령이 뭡니까? 그 문제가 되는 문장의 다음 문장을 읽는다. Therefore, group leaders must learn this lesson and put it into practice in order to achieve productive and positive, productive, positive, 뭐, TV 몇 개 나오니까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선생님은 쫙 읽으면서, 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뭐야? 답이 4번이지. 4번 맞지? 다 알겠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순간각, 문법감각, 그 다음에 독해스피드 잡혀있는 학생은 무슨 소린지 안다고요.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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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래가 또 몰라? 그러면 전체 읽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체를 쫙 읽어요. 하여튼 뭐 정신없이 오르내리다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독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능 문제 보면은 그 시간 내에 쭉 읽는데 전체를 읽지 않아도 돼 하는 문제가 한, 그 안에 한 대문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게 문법 포인트만 짚어서 맞추면 되는 게 몇 개 있고 나머지 다 읽어야 됩니다. 무슨 요령이고 뭐고 간에 어딜 읽든지 다 읽어서 뜻을 알아야 답을 맞춰요. 그냥 그 부분만 읽어서 답 맞추는 건 이제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전체 독해력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대상은 아 나는요 수능 영어 뭐 설명을 들으면 다 알고요 혼자 풀어도 거의 다 맞고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지금 안 되는 사람 90% 정도 안 되는 학생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를 좀 보이죠. 수능 영어 위계를 다시 설명하면은 어떻게 된다? 어순감각, 문법감각, 이건 조금 이따 따로 설명을 합니다. 너무, 나 저것도 몰라.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직독직해 하면서 빨리 읽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아는 요 실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것이 된 학생이라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먹힌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해서 이해가 가는 학생이 상위 10% 한 40명짜리 클래스면 서너 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알고 혼자 하면 모르고 설명해 주면 알고 혼자 하면 모르고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세상에 영어처럼 어려운 게 세상에 또 있을까?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는, 옛날엔 영어는 쉽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돌아앉길래 원래를 하나 붙였어요. 영어는 원래는 쉬운 거다, 이게. 원래. 그래도 저건 남의 소리 같죠?
무슨 소리야? 너는 선생이니까 쉽지. 나는 안 그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라는 것은 원래가 쉬운 겁니다. 그 증거를 대자면은 미국이나 영국을 가보면은 금방 알아요. 미국이나 영국에 가보면은 전부 다 영어해요. 애들도 영어하고 거지도 영어하고 다 영어한다고 구두 닦기도 영어하고 다 해. 영국 가도 그래요. 뉴질랜드 가도 그렇고 호주 가도 그러고. 영어가 어려우면 그렇게 전 국민이 하겠어요? 내가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어가 어려운 거라면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전부 영어 하겠냐고. 근본적으로 쉬운 거니까 하는 거예요. 쉬운 거니까. 요새는 아프리카 가도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이 다 영어 한다고. 다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라면은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언어라는 거는 영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원래가 쉬운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을 그렇게 어렵고 못해먹게 주는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하나님은 모든 걸 최고로 주시니까 걱정 말고 기도해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고. 야, 모처럼 선물이라고 언어를 받는다. 이거 진짜 못 배우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거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쉬운 거라니까. 언어 자체는. 원래가 언어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쉬운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가만히 그 안에 원리를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영어의 문법은 제가 말하는 문법 하나밖에 없어요. 문법은 하나다. 주어 동사 나온다면은 궁금한 순서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 끄떡끄떡에 맞아 그런다고요. 주어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는 궁금한 순서로 들어오는 거야 그냥. 궁금한 순서로. 그거 외에는 문법이 없어요. 궁금한 순서로 그냥 나와요. 영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영어 왜 어렵다고 그러느냐.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안 물어볼게. 내가 그냥 다 보고 말지. 이유는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게 배우면 쉬워요. 어렵게 배워서 어려워요.